고강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되게 다양한 나라의 작가님들의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아시아와 제주도 그리고 자연유산과 미술이 상호 교류하는 그런 전시의 목적이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한 데서 나오는 유산물이라고 봐요. 자연과 문화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 그게 예술의 전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상호 교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작가님도 이번에 제출한 어떤 네. 출품한 작품들이 있으신가요? 그 지금 보이는 게 저는 제주도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오랜 외국 생활과 육지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제주 항아리가 눈에 띄더라고요. 밑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현대화시키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 아름다움을 재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 불꽃이 나는데 그게 바당의 의미죠. 오션과 현무암과 도자기들이 만나서 네. 제주도의 이미지 형상화를 시켜보려고 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에 요거 말고 그러면 대표적인 또 작품들 조금 추천을 해주실 만한 작품들이 근데 뭐 지금 꼭 소개해드릴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인도의 지지 스카리아라고 이번 전시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인데 이 지지 스카리아는 이 전시를 통해서 이 작품을 직접 그리신 거예요. 요청을 그러니까 받아서. 요번에 이거 제주에 전시한다고 하니까 네. 그림을 네. 막 그려서 보낸 거죠. 네, 그 자연과 공존에 대한 주제를 갖고요. 저기 섬이 있고 이런 흔적들은 제주도를 상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방향에 갖고 있는 이 구조물은 코로나 팬데믹이 현실에 갖고 있는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병상들이 그 방이 있는데 갇혀있는 공간과 그리고 병상들이 요즘의 시대성을 지금 극렬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모든 세계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게 아이솔레이션 돼 있잖아요. 분리돼 있죠. 고립돼. 고립돼 있죠. 고립돼 있어서 돌이켜보면 자연을 보존해야만이 이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직접 가서 뵙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어떤 거장분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시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동북아에 갖고 있는 이 허브인 제주도가 앞으로 이 미술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꿈은 전에 꾸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면서 네,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동북아의 중심으로 네, 허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허브가 되어야죠. 네네네. 마치고 허브 찬전.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귀한 작품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